우와. 야, 뭐야, 이거? 우와, 씨. 먹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예. 동면 중에 얘네들이 살집을 최고 많이 찍을 때거든요, 요즘에. 저기 있는 게 범바예요, 범바. 왜 네. 나는 호랑이가 안 보이죠? 아, 착한 사람만 보여. 저는 홍합 뚜껑이 뚜껑은 아니고. 아니 호랑이가 어디 있다라는 거야, 전. 아니 거기 보이잖아. 이게 삼자로 돼 있잖아, 삼자. 아니 저기 나오잖아. 하얀색을 봐봐, 입을 벌리고 있는 거 같잖아. 아유. 됐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의 미키. 소입니다. 아, 제 옆에는 새로운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양강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젊은 어부 예, 김종근이라고 합니다. 아, 종근이 형님. 예. 여기는 남한강 지류 상류입니다. 아, 요즘 쏘가리하고 메기, 장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동면에 들어갈 시기거든요. 예. 살이 좀 많이 올라올 철이에요. 유튜브 각이 나오려면 한 어떤 게 나와야지 유튜브 각이 나올까요? 글쎄 오늘 이제 광수 씨 운빨이 되면 네. 한 네다급 아니면 키로 이상급 장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1m 정도 장어를 잡히면 이거 유튜브 각이 나온다. 아, 그거는 뭐 기록이죠, 기록. 아. 요즘 키로에 보통 한 30만 원 시세고요. 네. 한 키로 2,300, 500 정도 넘어가면 뭐 한 100만 원 정도. 와. 그거 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당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시죠. 우와! 와우, 야! 아, 이거 한동안 안 입었더니. 장난 아니야. 그거 조선시대 구명조끼 아니에요? 못 입겠는데? 지금 중국 어선 같은데? 형 바지 단 줄인 거 내가 처음 봤어, 지금. 키가 170이 안 되는데도 다. 누가? 바지를 줄여놨네. 72가 넘는다니까. 예. 여기서 형이 물에 빠져야지 내가 봤을 때 조회수가 나올 것 같은데. 죽어 진짜 여기 빠지면. 아이 장난치지 마. 옛날에 여기. 예! 장난치지 말라니까. 이 배가 쪼만해가지고 큰일 나. 이런 데서 장난을 치지 말으라고. 아예 하지 말라니까.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와, 작업복을 입고 왔어야 돼. 지금 작업복 입고 온 거 아니에요? 땡겨봐. 땡겨주세요. 아, 이건 정치망이라 그래서요. 네. 아, 이제 고기가 가는 길목을 네. 이렇게 망을 쳐서 네. 큰 어항을 놓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물 같은 거죠? 네, 고기 어항, 큰 그물 어항. 어? 뭐 하나 있는데? 아니 매장하고 눈치 뭐 이런 거. 이거는 눈치. 와 이게 다행이? 글쎄 이건 별로 안 나오네. 이거는 이제 잡곡입니다, 잡곡. 와 아, 이게 네. 우리 집 이제 여기 형님이 우리한테 물건 대주시거든. 네. 우리 어탕에 이제 뭐 이런 거 붕어 뭐 잉어 이런 거 넣어가지고 끓이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많이 들어가 자연산. 그게 누치? 어, 누치. 아, 털면서 하는구나. 방법이 있네. 예, 원래 이게 예. 어망에 이렇게 놓고 이래갖고 고기 잡으면 불법이야. 아, 그래요? 근데 여기 형님은 이제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계시고, 예. 그 물건을 이제 저기 어부 허가권을 가지고 물건 잡아서 대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형님이 대주셔. 그리고 이제 어업 허가권이 형님이 예. 여기서 두 군데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위에 예. 대교 밑에까지 예. 여기 형님이 두 구역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야. 와, 우와. 어, 쏘가리 있다. 쏘가리 있어요? 어, 쏘가리 있잖아. 큰 건 아니고 이건 매운탕 거리. 와.
오! 요건 블루길. 블루길. 외래어종. 어. 맛은 있는데 이제 이게 외래어종이지. 네. 형이 그 좀 싫어하는 외국어 외래종 이런 느낌이죠. 아, 그래서 싫어해. 와. 이게 살찐 거 봐. 지금 먹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네. 동면 중에 얘네들이 살집을 최고 많이 찍을 때거든요. 요게 표본문이네. 그렇지. 요게 자연산으로 횟감은 좀 작은 편이죠, 요거는. 어, 요거보다 작은데 그래도 요 정도면 횟도 먹어도 돼. 어. 요 정도만 해도 살이 나오지. 그래도. 오. 약간 차로 치면은 벤츠 CLS 느낌이네. 앞주동아리가 싹 예쁘게 빠져가지고. 단양 쏘가리입니다. 단양. 뽀뽀, 구독과 좋아요, 뿌잉뿌잉. 와, 쏘가리 많이, 쏘가리잖아. 쏘가리가. 와, 쏘가리 크다. 와. 잠깐만. 자, 요건 잉어 새끼. 요런 거 다 어탕 재료 이런 거. 야, 회거리 한 마리 나왔다. 와. 회거리 한 마리 나왔어. 이거 딱 가시 봐봐 이거. 와, 멋있지? 단양 쏘가리. 와. 이게 한 사자 정도 될 것 같아. 형 지금... 주변에 사자들 많잖아요. 와. 자, 앉으세요. 앉으라잖아, 형님. 너도 앉아. 아, 난 찍어야죠. 아유, 그러다 또 빠지지 말고 앉아. 형님 자세는 안 올려. 자세는 안 올려. 와, 좀 새로운 건데? 아까 형이 말한 외래종 좀 있고. 블루길하고 쏘가리하고 다 똑같아. 다 비슷해. 그거 은어 아니에요? 은어? 아니야, 이거 아까 누치. 아, 누치? 어. 누치가 이제 입술이 두껍잖아. 만 좀 앞에 봐봐. 입술 봐봐. 어. 안젤리나 쪼올리. 오, 아. 입술 한번 봐봐. 안젤리나, 고기 안젤리나 쪼올리. 아니 강남에 가도 입술 두꺼우신 분들 많던데. 아니 저기서 지금 저렇게 낚시하시는 분들, 현상 수배범들 저기 그냥 딱 계속 그냥 낚시해도 절대 못 잡겠다 저게 있으면은. 그래서 옛날에 낚시터에 도망 다니는 사람들. 네. 낚시터에서 체포 많이 했다잖아 옛날에. 어. 이거 외래어종인데 또 토종 물고기를 다 죽이잖아요 저런 것들은. 근데 아까 또 형님 맛있다던데. 잘 잡아. 아이씨. 오바이. 아, 피티병으로 돼 있어가지고 잡기가 힘드네. 자, 뒤로 누워요. 우린 깐부잖아. 우린 깐부잖아. 잘 안 들어와서. 어, 그냥 큰 배. 큰 배 타는 사람. 쇠빙선 타는 느낌이죠, 쇠빙선. 어, 하여간 깔끔하고 지금. 그러니까 하여간이라는 걸 보니까 쇠빙선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쇠빙선. 북극에 얼음 부시면서 가. 아, 그게 쇠빙선이구나. 네. 어. 쏘가리는 18cm 이상. 18? 예, 18cm. 근데 째로 보면서 18이라고 그래. 아, 18cm 말하는 거잖아요. 아, 요거는 이제. 살려줍시다. 살려줘. 당연히. 삼촌 될 거라 해야지. 아, 예. 던져주세요. 네. 와. 엄청 귀여운 거. 이거 볼래? 아, 삼촌 될 거라. 와. 블루길이 단양에 의외로 많네. 언제부터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담수 되면서. 아. 수도 되면서부터. 아, 그. 한 2-3년 된 거부터. 아, 댐이 막히니까. 외래어종이 지금 너무 많아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낚시해도 잡히지도 않던 거기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많네. 야, 여기서 꼭 썸네일 나올 만한 거 잡혔으면 좋겠다. 와. 어디 잘 안 움직이는 데다.
지금 어두워져가지고 빨리. 밑에 뭐 있다. 있어요? 뭐 있다. 야 고기 많이 들어가 있네. 진짜로? 야. 와. 아 진짜로? 장어. 와. 아 시꺼매 시꺼매. 와. 뭐야? 야 완. 뭐야 뭐야? 야 아나콘다 아니야 아나콘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뱀이. 장어네 장어. 와. 야 내기 내기 뱀 엄청 크고. 야. 내기 들었는데 장어네. 와. 잠깐. 우와 씨. 와. 대물입니다. 울려 울려. 우와 막. 우와. 우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 한 1.5kg 나갈 것 같아. 100만원 100만원 용으로 하면 100만원 나옵니다. 이거 한 얼마라고요? 100만원 100만원? 예. 이게 얼마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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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정도 저기 장어는 한 얼마 정도 만에 이게 잡히는 거예요? 1년에 한 6마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야구로 따지면 예. 투수가 예.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때린 거와 비슷한 거야 내가 볼 때. 아, 그 정도야. 투수가 홈런, 아, 투수가 홈런 때린 거. 와. 거의 그 표현 맞죠 그죠?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인데 그래도 썸네일 하나 쓸까 하나 건져가지고 대성공! 이건 아나콘다인데? 와, 와 진짜 이거 아나콘다. 형님 이거 키로 넘어. 키로 넘지. 그러니까 아니 키로 한 우리가 내 손이 키로 한 4 와 3 400 내 손이 그 500 안 나가려나? 우와. 떨어져. 와. 아유 미끄러워가지고. 아나콘다인데 아나콘다 진짜. 됐어. 야. 얘는 죽기 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얘는 그래도 행복한 애다. 죽기 전에 방송하면 나오지. 이게 무게가 맨 나가요 망이. 와 1kg인데요 2kg? 그러니까 무게가 맨 나가. 망이 맨 나가. 그러니까 키로 500 나간다니까. 키로 500 약간 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 망까지 해서 2kg 정도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키로 500은 나가. 이상이야. 이 정도면 무조건 100만원 받아. 그게 더 받는 데도 있어 요리해주는 데는.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천천히.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